안녕하십니까.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. 오늘은 위기의 크리스찬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신교 비율이 5%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꽤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.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데이터를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그 대학생들 대상을 조사했는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종교인이 33%였습니다.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%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종교인별로 보면은 대학생 중에서 개신교 비율이 2017년도에 15%입니다. 아까 제가 5%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15%입니다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그 어른들,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만 20세 이상 어른들 대상으로 보면은 개신교 비율이 한 20% 되는데 그거보다는 대학생 비율이 훨씬 적죠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개신교 이탈률을 좀 보겠습니다. 대학생 중에서 2012년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? 이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%였습니다. 2012년도에. 그런데 2017년도에는 무려 30% 한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탈률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개신교를 떠났는데 이 학생들이 언제 떠났는지 그걸 좀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가 42%였고요. 중학교 때가 27%였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대학생 중에서 개신교를 이탈한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가 한 69% 정도 됩니다.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 일반인들하고 또 대학생들하고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가나안 교인 비율이 좀 달라요. 가나안 성도가.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개신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28%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 23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5%포인트 정도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 중에서 개신교인이 15%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이 72%니까 이거로 곱해버리면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 대학생 비율은 전체 한 10.8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그러면 개신교를 이탈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재미있는 특성들이 하나 있었어요. 개인적인 요인들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건데요.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이유로는 신앙생활의 회의가 가장 3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근데 두 번째가 교회 비도덕적인 모습,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다, 헌금을 강요한다, 목회자 교인에게 실망했다, 강압적이다, 그 다음에 기독교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. 나머지 응답들이요, 다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, 부정적인 측면들, 이것 때문에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응답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특히 지금 그 이단이 계속해서 지금 대학생들을 좀 접촉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좀 알아봤어요. 그랬더니 개신교 대학생 중에서 이단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? 이렇게 물었습니다. 경험이 있다가 무려 42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느 이단을 가장 많이 접촉했는지 물어봤더니 신천지가 64%로 뭐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크리스찬 대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. 한국 교회가 젊은 층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 질문을 해봤더니 가장 높게 응답한 비율이 뭐냐면 젊은 층에 맞는 문화적 선교 전략을 좀 마련해달라.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도 되니까 우리들이 같이 종교를 접하고 문화적인 활동도 좀 같이 교환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젊은 층과의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달라.
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권위주의적인 태도, 어른들이 좀 권위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소통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게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,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, 대학생들을 그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대학생 비중이 좀 줄고 있는데, 대학생들 전략을 좀 세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이게 참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고민인데요.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. 이 젊은 층들, 20대 젊은 층들의 눈높이랑 맞춰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국계 역할 중에 하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